예, 발속 시작합니다. 예. 자, 지금, 제가 할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하도 그램에서, 하도 10수의 그램에서 근본이 나오게 된 수리학적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공부를 했었고. 그 근본의 수리학적 개념을 통해서 여섯 개, 강감, 진, 소, 리태의 육남매, 삼남, 삼녀가 수리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 것을 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게 된건 뭐냐면, 여기서 두 개가 겹쳐진 거죠. 이 금괴가 겹쳐지고 본괴가 겹쳐져서 모든 괴상은 중지를 해가지고, 세 개, 여섯 개를 사용하거든요. 여섯 개로. 그러니까, 여섯 개도 이게 네 개고, 외 개인데, 모든 것이 음과 양두 개로서 사용하면 똑같은 거죠. 크게 나누면, 이게 만약 공부의 개념이라면, 이건 사회생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요는 공부의 기회냐면 상요는 사회 활동의 개념처럼 이두 개가 겹쳤을 때만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겹쳐지게 된그 괴의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시는 띄우고 금부 띄우고 곤모 띄우고 상교이 띄우고, 센 띄우고, 삼남 띄우고, 삼녀자이라. 이는, 이렇게 되는 원리, 이렇게 되는 원리는, 건부, 건은 아버지가 되고, 곤모, 건은 어머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현상계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양적인 개념과 음적인 개념이 서로 만나서 형성이 된다고 똑같은 말이죠. 부모란 것은. 부는 양적 개념이고 모는 음적 개념이고 이두 개가 겹쳐지자마니 그뒤 섞이는 논리를 통해서 다양한 현상계는 특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계는 이 양적 개념과 음적 개념이 서로 만나야만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 공부한 로장 사상도 역시 똑같은 거죠. 이 깊은 원리인 거예요. 유아 사상도 역시 이틀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개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가 만나가지고, 삼남과 삼녀가 생겼다. 나왔다는 것이다. 나온 것이라. 놈자자는 것이니까. 나온 것이라. 나온 것이라. 인이 띄우고, 중지면 띄우고, 표 띄우고, 내성이 띄우고, 일로구 띄우고, 일로구 띄우고, 위건이요. 여기까지. 이니, 이 원리로 인해서, 이 원리로 인해서, 이러한 원리를 인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있자. 이라는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중지는 이 중자는 거듭 중자 이게 거듭 중자 이게 자연계에서는 거듭 중자가 1차 자이고 무거울 중자는 2차 자입니다. 무엇이 거듭 사이다 보니까 이 거듭 중이라는 것은 거듭 사이다 보니까 결국은 무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뜻이 이게 뭐냐? 앞서는 겁니다. 거듭중자. 무엇이 거듭 사이다 보니까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로구가 번개에서 일로구가 거듭 사이 가지고 이렇게 주역에서 말하는 금괴가 된 거죠. 이 주역에서 말하는 금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역의 근괘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수리학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근이 왜 강하냐면 오수란 양수의 중간에 있으면서 일이란 것은 태양의 위 자리와 그런 태양의 수니까 이 근기는 중간 오수하고 태양이란 강한 수리학적 자리와 구라는 수와 그리고 태양의 위와 태양 수니까 그런 태양의 이미지가 아주 강해집니다. 태양. 태양. 그래, 그건 아주 강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금괴 같으면 의략적 개념, 금괴에 강하다는 주장했지만도, 그러니까 상수에게서 수리학적 개념은 일과 구라는 태양의 위와 수가 다 들어서니까 아직 태양의 강렬한 쪽이 다 있다는 거예요. 금괴 속에. 그리고 이게 거듭해가지고 검게 된 것이고, 두 번째, 64 띄우고, 64 띄우고, 위권이요. 그다음 64, 64, 64, 64 거듭해서 검게 돼서. 그러니까, 주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이 검게도 이건데, 수리란 말은 64, 또 64니까, 역시 이건 태음이죠, 태음. 태음지 위에 거는 수가 되고, 이거 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개는 태음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수리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에서 공개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역 보면 공개 나오는데, 그 공개가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의 핵심적인 원리는 이 하도의 상수적 개념에서 바로 강한 태음의 수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3 띄우고, 63 띄우고, 위진이요. 지금께. 63, 63. 그러니까, 6은 태음의 수가 되고, 3은 이게 소양이에요, 소양. 3이 3, 6이니까. 그러니까, 지인께는 보면은 바로, 63, 64위 합해가 지인께가 돼서 이러니까 이 지인께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강한 3의 그 아주 이 3의 그 생수로서 강한 수인데 그것이 떨쳐 올라가는 상이란 거예요. 보통 지인께는 떨쳐 올라간다는 개념인데 떨쳐 올라가는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3이란 수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3수. 그 하도수에서 이게 5인데 이 3은 여기거든요. 1, 3, 5니까 1, 3, 5가 양수인데 3은 아주 이 생수로서 강한 기운을 갖고 뻗어 올라가는 기운이죠, 3은. 그러니까 지인기가 바로 그런 강한 뻗어 올라가는 기운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1로 8 띄우고 1로 8은 위손이요. 손깨. 손깨. 손깨가 1로 8, 1로 8. 1로 8, 1로 8이 겹쳐가지고 주역에서 말해 손깨가 된 거예요. 여기서 강하게 생기는 건 8이라는 숫자거든요. 8이라는 숫자. 이 8이라는 숫자. 이 8이라는 숫자 보면은 극이 돼. 강한 음의 기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깨는 강력한 음의 기원의 양을 갖다가 밑 아래서부터 뒤 일깨우는 거죠. 바꾸는 거죠. 강렬한 것은 여인으로서는 그 맞다리고 같으니만 강한 여성의 기원이거든. 강한의 여성 기원이 집안의 기원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양이 우에 양을 같이 전부 다 완전 기운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64 띄우고 64는 위에 가면 64 했지? 654. 654네, 됐습니다. 654 띄우고 654는 위에 가면 강계 또 강계죠. 강계 지난번에 강계는 수화 물 숫자 수화래 수물 숫자 수인데 지난번에 앞에서 어떻게 설명해 나갔죠? 이런 게 물이란 것은 바깥에서 보면 음이기 때문에 시커먼데 물 속에 들어가면 강이기 때문에 환히 밝아진다고 했거든. 쉽게 강계에서 쓰는 기억나세요? 물이란 것은 바깥에서 보면은 컴컴하게 어두운데 그 때문에 어두운데 물 속에 양 때문에 훤히 밝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수리학적 개념에서는 654니까 5는 양수거든요. 양수 5는 양수기 때문에 양은 밝은 거니까 그거는 환히 밝아지는 거죠. 똑같이 양이니까 5가 양수니까 훤히 밝은 거죠. 그래서 6과 4는 전부 다 음이에요. 강한 음이죠. 태음이에요, 태음. 6과 4는. 6은 태음의 수고 4는 태음의 위니까 강한 음 속에서 바로 야, 오란 양이 훤히 밝으니까 밖은 캄캄한데 안은 어두 전부 밖은 캄캄한데 안은 훤히 밝은 거예요. 똑같은 거지, 지금. 그 다음에 119 띄우고 119는 위리라 이께 또 리께 119 또 1과 9는 태양의 위고 태양의 수거든. 그래 강한 양기죠. 1과 1. 그 불이 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힘을 받치는 게 뭐냐면 12라는 음수 되겠죠. 음수 가운데. 그러니까 불은 강한 불이 있으면 있을수록 속이 캄캄하죠. 태양도 흑점이 있잖아요, 흑점이. 태양의 그 강한 불 속에 흑점, 검은 흑점이 있거든. 그래서 강한 불 속에는 검은, 10이라는 흑점이 있다, 흑점이. 10이라는 수가 있는 거야. 그 10급 속은 안 보여. 그럼 74 띄우고 74는 위 가냐야. 74, 또, 7, 14, 74. 요거는 단계야. 그 7은 요거 칠수. 음이 성하는 거죠. 4는 바로 양음장이면서 태음의 자리죠. 그래, 음양이 같이 있는 거죠, 음양이. 그러면서도 요 7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운데 10을 통해서 딱 거의 음우에 그쳐 있듯이 기운이 그쳐 있는 상황. 이 간자는 그칠 간자인데 이거는 간은 상으로 통하죠, 매산자. 매산자. 간은 산인데, 산은 그칠 진짜로 통하는데, 이게 강계와 상계와 그칠자는 뭐냐면, 이렇게 땅에서 불뚝 솟아가 하늘에 그치는 것도 똑같은 상이에요. 그것도 기운이 막히는 거죠. 딱 그쳐가지고. 땅의 기운이 곧딱 그쳐 막히는 거죠. 그 지역을 해석할 때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59, 259는 위태니 태께 259, 259 2가 바로 여기 하여 2죠. 5, 9, 금이고 259, 259 259, 259 이거는 태가 돼. 태께는 이 속에 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속에 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바로 물 속에 하늘이 들어오는 상이고, 그 어린, 음속, 어린, 소, 이거 소녀니까, 어린 여의 소녀가 가슴 속에 그 무정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움 같은 거. 남자에 대한 사랑이니까, 그게. 양이 좀, 남자에 대한 사랑이니까. 그 상이. 그래서 기뻐한다. 그래서 요 기쁠 요 태는 열다고 통한 기뻐할 열다거든요, 열다. 그러니까 소녀는 웃음도 많고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그냥 까르르 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띄우고 그 다음에 이 띄우니 그 다음에 이 띄우고 괴효지 띄우고 동은 초사 띄우고 위응하고 이오 띄우고 위응하고 삼상 띄우고 육냐라. 이게 주역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되는 토대의 꿈이 뭐냐면 요게 초요라 그래요. 요걸 상요라 그래요. 상요. 초요와 그 다음에 2, 3, 4, 5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초요는 위에 있는 요효와 응하고, 2요는 위에 있는 오요와 응하고, 5, 3요는 위에 있는 상요 응하는 거예요. 서로 응한다는 것을 서로 호응하는 거예요. 서로 호응하는 거예요. 그래, 호흡이 잘 맞는 거죠. 호흡이 잘 맞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주역을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역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초, 사, 이, 오, 삼, 상. 요 음을 잘 보는 것이 주역을 잘 보는 거죠. 금부터에서. 그래서 이렇게 응하는데, 자, 개 띄우고, 일육 띄우고, 위수, 요. 27 띄우고, 위환이. 위환이. 이 띄우고, 수완은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성상이라. 고로 띄우고, 일육 띄우고, 이칠은 재 띄우고, 괴지 띄우고, 상야라. 자, 대개 일육. 요 일육 수죠. 일육. 은 수가 되고, 일륙은 수가 되고, 이렇게. 수가 되고, 이칠은 화가 돼. 이칠은 화가 되니, 수화는, 수와 화는, 음양지 성세라. 음과 양이 그 기운을 드러내는, 만드는 상이야. 그러니까, 음과 양이란 어떤 기운이 밖으로 드러냈을 때, 그 드러난 기운이 뭐냐면, 물로 대변되고, 불로 대변된다. 그래서 이 우주선을 타고 지금 현재 우주로 날아가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 수화가 호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중요시한 거죠. 그것이 호응화 되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기운 중에 이 수화가 작용할 수 있는 원리가 되면 거기는 어디든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양의 기운이 밖으로 드러나서 상을 만드는 것이 수화가 된 그게 상을 만들게 되면 그걸 통해서 모든 변화가 이렇게 된 거죠. 가장 기본 틀이 된 거죠. 기억 성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1627은 16과 27이란 것은 바로 괴지 상에서 아까 지워버렸구나. 자, 요거 보면 7, 6 6, 1, 1, 2. 요게 바로 요 효괴의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7, 6, 6, 1, 1, 2. 1, 2, 6, 7은 바로 괴의 상인 거예요. 드러낸 현상이에요. 기삼 띄우고, 응어 띄우고, 상이 띄우고, 다융자는 띄우고, 이 띄우고, 수화 띄우고, 상극지 띄우고, 위아라. 이 삼은, 요 삼은, 요 삼은 삼효를 말하죠. 그 삼효가, 삼은 삼효가, 그 삼은 요 삼효가, 요 세 번째, 요 삼효가, 삼효가, 응어상. 상은 상효죠, 상효. 삼이 요 상효와
3위 상요와 3위 상요와 응에서 3위 상요에서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죠. 요거와 요 3위죠. 여기서 응에서 응에서 그래서 다흉 흉이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역 계상에서도 주역을 봤을 계상에서 바로 요 두 개가 또 상에 있는 6개 중에 했을 때 요거와 요것이 딱 붙였을 때 주역에서 이제 앞주 공부하실 때 주역 64개 공부하실 때 요거와 요거 두 개는 항상 흉의 일이 많다는 겁니다. 흉이 주역 본문 보실 때 책을 보면 해석할 때 어떤 주역 책에 보면 흉이 많다는 거예요. 6점 24개 납 공부하실 때 보면 흉이 많다는 것은 왜냐하면 수화가 자 여기서 보면 위에도 6효 중에도 6효가 가면 7일 거 아니에요. 요것도 역시 6일 거 아니에요. 상효도 또 이 6도 상효 6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6, 7이 돼있고 하여간 상효는 전부 다 6, 7, 7, 6, 6, 1, 1, 2니까 상효는 전부 다 그거 돼있어요. 상효도 그러니까 상효가 전부 다 같이 만난 거죠. 6, 7, 6, 7, 1, 2, 1, 2, 6, 7로 만난 거예요. 상효도 같이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만난 거 왜 그런다면 수화가 물과 물이 상극의 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삼요와 상이 만나면 주역이 해석했을 때 흉이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상수역에서 바라본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수역에서 바라본 관점이란 거예요. 하도의 상수역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삼팔 띄우고 위 목이요. 사구 띄우고 위 금이 띄우고 금목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성질이라 상과 팔이라는 것은 또 상과 팔은 목이 돼 목기 사와 구는 금이 돼 목과 금이 돼 아 그럼 금이 돼서 그래서 목금이는 목과 금이란 것은 음과 양의 성질이라 어떤 바탕의 물건을 만드는 게야. 질자는 바탕 질자거든. 그러니까 수화는 기운이에요. 음양의 기운이에요. 수화는 음양의 기운인데 그 음양의 기운이 작용을 해가지고 뭐냐면 목으로 대변되는 형상계죠. 목으로 대변되는 형상계나 또는 금으로 대변 형상계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게 성질이 바탕이겠죠. 수화의 기운이 작용하면서 바로 목의 형태의 목 형태는 형상계와 금의 모습의 형태 형상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수화의 기운이 서로 부딪히면서 목금의 형질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고로 띄우고 38 띄우고 49는 재 띄우고 괴지 띄우고 하라. 그래서 바로 1, 2, 6, 7은 괴의 상에서 기운으로 작용하지만도 바로 3, 8, 4, 9는 3, 8, 4, 4, 9, 9란 것은 형질이기 때문에 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래. 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괴 아래 모습. 그래서 기사 띄우고 응어 띄우고 초이 띄우고 다구자는 이 띄우고 금목 띄우고 상극지 띄우고 얘라. 그래서 그 사효 내 이것도 사효지 사효. 그래서 기사효가 그 네 번째 1, 2, 3, 4효죠 사효. 사요가 초요, 또 일요 초요, 초요가 응했을 때, 응할 때는 다구자 두려움이 많다는 것, 두려움이다. 많다는 것은 바로 금목이 상극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야. 서의자 때문이 맞겠지, 때는 서의자 그때 때문이 안 좋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 초고는 아니, 소위 말해서 공부하러 가서 초등학교 1학년쯤 된다면은 이 사는 사회생활에서 사회 초년생이야. 직장 막 뛰는 사람이야. 초년생이야. 그 이 직장이 막 그 초급 직장이야. 그래서 이 국민학교의 첫 들어간 학생이나 사회에 첫 나오는 이런 초년생들은 처음으로 자기 형질,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첫 출발점 하면 되게 형질 만들어야. 그럴 때는 자연히 주변을 인식 많이 하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 주역을 공부하실 때 바로 초요와 그 다음에 그 사요가 서로 응하는 상황에서는 바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원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역 공부할 때. 뭐든지 제일 처음에 국민학이 들어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때 뭔가 좀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처음 나오는 친구도 많아서 그때 그런 기분, 또 첫 직장 가서 이 모든 동료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 기분, 그럴 때는 주변을 살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라는 한 인간의 자기 스타일, 형질 자기 사니까 자기 본질, 성질을 만들려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역을 해석하실 때도 앞으로 이 문제에 있던 이런 식 개념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오여 띄우고 십은 위 토이 띄우고 토자는 띄우고 거 띄우고 중정지 띄우고 위 띄우고 위 띄우고 오행지 띄우고 주하고 양성 띄우고 만물이라. 오여 여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집니다. 명사 뭐뭐와 뭐뭐과 이 뜻이요. 명사와 명사를 이어집니다. 이거는 앞에 길면은 명사구와 명사구를 이어집니다. 한자일 때는 명사와 명사를 잃은 거죠. 이건 철칙입니다. 그 문법에서는. 그래서 명사와 명사죠. 그러니까 5와 10이라는 숫자는 이 말이죠. 10은 통화대, 중앙에 통화대, 가운데. 통화대. 통화대에서 토라는 것은, 흙이라는 것은 중정의 자리에 거하고 있어. 중정. 왜냐하면 이 토는 바로 1, 2, 3, 4, 5가 다 들어있는 거고 10도 6, 7, 8, 9, 10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 모든 것을 다 포용하면서 가운데에서 딱 바로 잡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중경의 자리예요. 아까 했지만 그 공간의 가운데가 되고 시간의 가운데가 똑같은 거니까 횡으로 보도 가운데고 종으로 가운데니까 지난번에 그 이 33장에서 보면 그 이 그 인체에 그 명상수련에서 호흡에도 가운데 마음의 가운데 아니냐 무기태기라 없는 것 같으면 있는 자리 있어 이렇게 밝고 이 50이 자리다 마음 자리가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5와 10이란 것은 인간의 인체 구조를 봤을 때 사람의 육신이 있으면 사람의 육신이 있으면 이 가운데 자리에 구심력 핵심인데 이 구심력 핵심인 자리는 없어요. 자리가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루 선생은 그 한의학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만도 인맥이 돌아가고 뭐 등등 하는 모니인데 다 바깥에 있는 이 가운데 자리 없어요. 이걸 갖다 심이라 이야기합니다. 명상에서는 명상 기본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오의 그 종종의 자리, 오와 십의 자리 같은 거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상수는 중요한 자리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정의 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뭐냐면 오행지주야. 오행의 주가 돼. 주인공이 돼. 오행을 다스리는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주인공이 돼. 양성마음. 그래서 만물을 양성마음을 양성이 역시 수로가 되고 만물이 목적이 되죠. 술 먹고 돼서 만물을 기루어서 이루게 해주는 거야. 양성. 기를 양 이룰 성자. 만물을 전부 다 기루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이 토의 기운 가지고. 그 사람도
힘들게 마음 수양을 통해서 토의 기운이 이것이 강하면 포용력과 배려심과 사랑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보이자는 자리, 이 심의 자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고 진리와 통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종종 가리게 잡으면 잡을수록 남에 대한 배려심, 사랑, 또 영성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양성 마음도 같아요. 마음을 다 사랑하고 길러주는 거죠. 그 자리가 고로 띄우고 괴 띄우고 괴 띄우고 괴지중이라. 그러므로 괴의 중간에 있어. 중간에 보면 이게 15, 10, 15 이래 가지고 이 괴의 중간에 딱 자라. 괴 중간에. 이게 상수에서 바라보는 괴상이에요. 의리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끊어지죠. 가운데 자라. 수리학적으로 안 돼요. 하도의 수리학과 바로 괴상의 수리학을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기 띄우고 이오 띄우고 상응이 띄우고 다공 띄우고 다예자는 이시야라. 그래서 기이 또 이오죠. 이오와 또 이오와 오요. 또 이오와 이오와 오요죠. 이오와 오요. 즉 또 이오와 또 위에 있는 이오 오요. 요 이어와 오연은 토와 토가 만나는 거죠. 토와 토. 포용하고 사랑하고 넓은 그 가슴을 만나는 거죠. 이어와 오연. 그래서 오연은 왕, 이 오연은 왕의 자리를 보여. 주역에서 왕의 자리를 보여. 지도자의 자리, 오는. 오연은 왕의 자리면서 지도자의 자리. 그 이유가 이렇게 하도수의 수리학적 개념을 보면 왕의 자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 5와 10이 있기 때문에, 5와. 5와 10이 있기 때문에 바로 왕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 다 포용하고, 모든 걸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포용하고, 다 배려하고. 그래서 2효와, 2효와 오는 2효와 5효죠. 2효와 5효와 서로 응해가지고, 다공다이자. 공도 많고 명예도 많다는 것. 이와 오요가 서로 응하면은 공도 많아지고 명예도 많아져. 왜? 상대에 대한 배려심과 사랑과 영성적인 세계로 이렇게 끌어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공도 있다면서 이시야 이 때문에 서있자 때문이겠지. 이 때문이야. 이러한 상수적 이치 때문인 거예요. 하도의 상수적 이치 때문이다. 투지 띄우고 64개면 막불 띄우고 개이라. 투지 미룬다는 거죠. 지자도 역시 그것을 미루면 대명사인데 그것을 미룬다. 뭐지? 64개를 미루면 이제 주역에 64개를 미룬다면 막불 개이라. 모두가 그러하지 않는 것이 없어. 64개를 해석할 수 있는 기본 틀은 뭐냐면 이런 하도의 수리학적 개념에 서로 상응한다는 걸 갖다가 머리에 들고 해석하면 해석의 기본 틀을 잡을 수 있다 그 말하는 거죠. 모든 그러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상수역의 개념이라는 거죠. 연이나 그러나 연이나 그러나 기 띄우고 변용지 띄우고 이적 띄우고 실시 띄우고 금권 띄우고 이계 띄우고 육양 띄우고 육음지 띄우고 상착 띄우고 이라. 그러나 그 변용의 이치는 그 변하는 이치는 곧 실제로 이때 지금 곧이겠죠. 곧 실제로 이 금괴와 공괴, 이 괴의 육양 여섯 개죠. 육양 육음, 육양 육음이 상착 뒤로 서로 뒤섞이는 것, 착장 섞일 착자니까 서로 뒤섞였을 그런 뿐이야. 이 자는 뿐이 자예요. 이라 그런 것은
그러할 뿐이야. 강조를. 그러할 뿐이 뿐이 있다. 뿐이 있다. 그럴 뿐이야. 그래서 19장을 지금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는 하도가 팔계에서 수리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풀어있는 게 하도 19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주역의 원리는 그냥 64개, 검게, 공게 해가지고 쭉 괴에 대한 뜻, 그 괴가 어떤 의미를 갖고 뜻에 대한 설명을 쭉 풀어나가는데, 이 하도에서는 바로 그것이 하도의 수리학이 8개 속에 들어가서 그 수가 수에 이른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낸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하도 이 낙서에서 바라본 거죠. 이제 앞으로 20장과 21장 두 개가 나오면 하도가 끝납니다. 그러면 곧바로 낙서를 넘어가겠죠. 다음 시간에 이게 두 개 끝날지 안 그러면 다 그 다음 시간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20장은 좀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 21장에 대해서는 자꾸 생각을 해보면 가야 될 건데, 그러나 전체를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